일론 머스크에 대한 비판의 여론이 거셉니다. 그의 이야기부터 먼저 들어보시죠. If you want to sort of, speculate and kind of like, maybe have some fun. I mean, it's like there's a good chance that crypto is the future currency of Earth. 사실 가상화폐, 비트코인 등 최근에 다시 붐업이 됐다가 많이 빠졌는데 그 붐업이 되는 과정에서 이 가상화폐를 띄운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일론 머스크의 이와 같은 발언 그리고 실제 대규모 투자로 이어진 사실이 공개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따라 사기도 했었습니다. 머스크가 샀는데 일론이 샀는데 나도 좀 사보자 라는 어떤 투자 심리가 발동했었던 건데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작년 12월부터 꾸준히 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 좋다 옹호 SNS를 띄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배신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뭘까요? 비트코인의 현금보다 덜 멍청하다, 테슬라를 비트코인으로 살 수 있다 등등의 발언, 파격적인 발언이었죠. 그리고 올해 2월 회사 돈 1조 6,600억을 비트코인에 사는 데 썼습니다. 그러자 국내에 있는 많은 젊은 비트코인 투자자들도 따라 산 분들 많습니다. 그러면서 3월에는 비트코인을 테슬라 결제수단으로 인정까지 해버립니다. 그런데 1분기에 3천억 상당의 비트코인을 팔았다. 차익을 1,120억의 차익을 일론 머스크가 봤다라고 합니다. 가격을 띄우고 팔아치웠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1분기 순이익 중에 역대 최대가 이 테슬라에서는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비트코인 매각 차익이었고요. 가상화폐 전체 수익 4분의 1을 일론 머스크가 가져갔습니다. 가격을 띄우고 팔아치운 겁니다. 이러려고 비트코인 띄웠냐? 머스크 따라서 영끌했는데 뒤통수 쳤다. 전 세계 개미들을 농락했다. 라는 논란과 분노가 부글부글한 상황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봅서. 사실 가상화폐 전문가가 이 자리에 한번 모셨습니다. 부산에서도 가상화폐 특구 위원장을 맡고 계신 네. 김형주 위원장님. 네. 일단 논란은 뭐 가상화폐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 얘기하면 상당히 좀 길어지니까 머스크가 배신자입니까? 아닙니까? 사실은 뭐 그 연결을 하는 입장에서 배신자로 느낄 수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보면 실제적으로 보면 10% 파는 거거든요. 전체를 다 판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이제 머스크 입장에서는 상반기에 자동차 판매량이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익을 문제가 되는 문제는 뭐냐면 가상화폐 판매 수익과 탄소 배출권과 관련된 그런 무탄소 배출권 수익으로 자기의 상반기 수익을 얻었다는 것이 그야말로 테슬라 자체가 얼마나 가치 있는 회사인가에 대한 배신감이 훨씬 더 클 거라고 보이지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또 자기가 강하게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를 얘기해놓고 자기가 판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상당히 배신감을 느낄 수가 있겠죠. 아니 왜 팔았어요? 그렇게 이 가상화폐가 진짜 현실 화폐보다 좋다라고 꾸준히 얘기했던 분이 왜 판 거예요? 굉장히 가격이 오르니까. 돈 벌라고? 예. 뭐 실제로 보면 그 자체가 투자 수단이 되니까 정부에서도 지금 가상자산이라고 하니까. 근데 최근에 또 폭락하면서 사실은 따라서 많은 우리 젊은 층들 손해본 분들 많거든요. 그렇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다시 지금 가상화폐 비트코인 가격이 또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틀에서 저 우리가 이제 뭐 테슬라에게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장기 자기 스스로의 투자도 자기가 책임을 지고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국내에는 실제로 특검법 때문에 훨씬 더 또 은성수 위원장 때문에 훨씬 더 가격이 출렁거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 탓할 것 없이 자기 스스로가 자기 투자에 대한 책임 좀 말할까 자기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미래로 보면 결과적으로는 전기차라고 하는 것이 전자화폐하고 연동돼 있기 때문에 머스크는 계속적으로 비트코인을 띄울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이 어떤 심정적인 분노는 이해가 되지만 뭔가 이제 10%만 팔았다 답한 게 아니라 근데 그 10% 팔아서 또 반론은 1,120억 원의 차익을 얻었으니까 뒤통수 친 거다 뭐 이런 반론들도 상당합니다. 일론 머스크 해명도 나와 있는데 이것 또한 논란입니다. 함께 보시죠. 왜 팔았냐? 너만 지금 이익 보려고 이러려고 팔았냐? 라는 논란에 대해서 내가 비트코인을 한번 시험해봤다. 이 해명이에요. 이게 약간 좀 선지자적 해명인데 비트코인의 유동성을 내가 입증하기 위해 자기가 그걸 왜 입증하나? 라는 생각도 들어요. 5분 10%를 내가 판 거다. 돈 벌려고 판 게 아니라
유동성을 내가 입증한 거다.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회사 돈 비트코인 말고 내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비트코인 하나도 팔지 않았다라는 해명인 건데 이재명 기자 뭔가 이거 해명이 좀 논란인데 뭐 예컨대 아 내가 전체 판 거는 10%밖에 팔지 않았고 회사 자금 흐름상 어쩔 수 없이 팔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코인에 대해서 가상화폐에 대한 나의 어떤 신념이 변화된 건 아니다 이런 것만 있으면 어떤 분노를 좀 잠재웠을 텐데 아 유동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다 이게 좀 약간 어떻게 보세요? 김진 앵커처럼 해명을 했었어야죠. 제가 정답이죠? 그렇죠. 비트코인의 유동성을 확인한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비트코인은 언제든 현금화해서 현금화할 수 있다. 다시 해서 이것은 화폐다.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팔았다 이런 의미인데 일론 머스크가 아니어도 많은 사람들이 현금화할 수 있고 그것이 언제든지 화폐로서 쓰이는 걸 알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굳이 일론 머스크가 그것을 입증할 이유가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점에서 많은 사람들은 배신감을 느끼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만 띄운 게 아니라 우리가 흔히 잡코인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별로 이름 없는 코인이었던 도지코인을 갑자기 소개를 해서 도지코인이 오늘 언론 봤더니 5원이었다가 그것이 300원으로 60배가 뛰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가상화폐 여러 개를 지금 어떻게 보면 일론 머스크가 굉장히 지지하고 그것을 막 이제 값을 부업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러고 나서 본인이 유동성을 확인해서 차익을 실현했다는 건 약간 좀 황당한 해명인 거죠. 그런 점에서 이제 많은 비판이 있는 것 같고 다만 여기서 전 분명하게 증명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가상화폐라는 게 지금 뭐 진짜 화폐로서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그게 논쟁이 많죠. 그래서 좀 국내에서도 그 가상화폐를 과연 국가에서 보호를 해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논쟁이 많은데 결국 이 가상화폐 자체가 사실 굉장히 어떤 이유 없이 유동성이 굉장히 큰 걸 누구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위험성이 높다는 건 다 알고 있죠. 그런 점에서 저는 오히려 이번 사태가 일론 머스크가 그것을 팔아서 차익을 낸 걸 보면서 정말 이 가상화폐는 결국 개인의 책임하에 투자하고 이익이 나든 손실이 나든 그것을 본인 책임하에 감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굉장히 엄혹한 현실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걸 오히려 일론 머스크가 보여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